사실 고야처럼 한 화가의 작품 세계가 여러 번 변화하는 경우는 드물 것 같습니다. 그만큼 고야는 다양한 창작적 시도를 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, 무엇보다도 굴곡이 심한 역사적 상황 또는 개인적으로도 심한 변화를 겪었다는 것을 짐작하게 됩니다. 개인적 성향에 따라 다르기는 해도 고민이 많을수록 변화도 그리고 그 깨달음도 많을 것이니 이 말입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야 미술을 크게 두 시기로 나눠본다면 앞에서 설명한 부분, 즉약 1800년도까지의 그림과 1800년 이후의 그림으로 나눠볼 수 있겠고요. 역사적인 사건으로 본다면 나폴레옹군이 스페인을 침공하기 이전의 그림과 그 이후의 그림으로 대별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참고로 고야는 1746년에 태어나서 82세인 1828년에 사망했습니다. 그러니까 1800년이라고 하면 그의 나이 50대 중반이기도 합니다. 앞에서 본 로코코풍의 그림들을 비롯해서 옷벗은 여인이라거나 옷 입은 여인 그리고 카를로스 4세의 가족 등이 나폴레옹군이 스페인에 들어오기 전의 작품이라면 다음의 그림들은 그 이후의 작품들에 해당됩니다.